아, 예, 김기웅입니다. 20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 자료를 안 줘서 본청과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도 항의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를 7일과 16일 이틀에 거쳐서 현안 질의를 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 젊은 청춘들 158명의 이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요. 또 현장에 국가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의 상황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다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일 날전 이임재 용산 서장과 유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몇 가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전 용산 서장이 서울청에 두 차례 이상 걸쳐서 병력을 보내달라는 얘기도 한 것이 서울청에서는 묵살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민원 집회 시위에 관리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29일 날 당일 날 마약사범 검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현상들을 모든 게 종합적으로 나타난 참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 참사는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사전에 대책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 대책회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 대응에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사후 대책에도 전혀 국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용산경찰서의 이 정보계장이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건 삭제에 대한 이 압력으로 인해서 아마 이 본인의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집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CCTV를 용산구청을 통해서 받아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도 경찰관들은 그 사태 당일날 그 많은 운집 속에, 군중의 운집 속에서도 전혀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춰주지 않은 게 CCTV에 드러났고, 차도와 인도가 혼잡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저희들이 대책본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11월 24일날 이제 이 계획서가 본회의에 올라와서 잘 채택돼서 여야가 함께해서 이번 이태원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사후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진실한 진상규명과 대책, 사후 대책, 이것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우리 대책본부도 계속해서 유가족의 관계라든가, 또이 부상자의 관계라든가, 또 사망자에 대한 진상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